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자 사실 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보면 산술적인 평등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키 높이에 맞게 이것이 사실은 이 형평이죠. 즉 공평함이죠. 저는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 공평함 이것이 저는 더 맞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 키 큰 사람한테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모진 조롱과 모욕을 들으면서 안철수는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3월 3일 새벽 단일화를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말씀 중에서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아, 그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시작하면 잊어버려. 좋을 거니까 미리 좋아요를 눌러놔요. 아, 공유. 얼마나 좋아, 나누면.